김항아리님, 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정진하겠습니다. 제 역량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역량껏 하세요. 근데 영성은 그냥 우리 일반 쓰고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예, 아까 다단계 전략도 일부 맞는 비유지. 맞는 비유가 아니고, 이건 진짜 원해야 돼요. 종교 믿는 거하고 좀 틀려요. 신앙생활? 그럼 불안을 조장해서 나이 늙어가면은 종교 하나 믿어. 뭐 누군가 구원해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예전에 시골 어르신인데, 아니, 절도 다니고, 뭐, 뭡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니, 누구 하나라도 나 구원해, 그러니까 누굴 믿는 건 아닌데, 그냥 구원해주라고. 그러니까 나이 되니까 불안하잖아. 그렇게라도 신앙은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성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좀 쉬운, 올바른 공부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이 있어야 돼, 뜻이. 본인 마음이 동하든지. 근데, 희망을 가지실 게, 제가 올려드린 여동빈이라고, 그 도교의, 선인이, 뭐, 된 일도 없고, 시험만 떨어지고 해가지고, 60몇 세그 길을 갔다는, 50세 설도 있고, 60몇 세 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는데도 다 이렇게, 정기신을 배양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에너지체를 다, 부활을 시킨 거죠, 그 양반이. 유명하죠, 여동빈이. 예. 그 스승 종리공보다도, 이 아시아권에서는 그 여동빈이 유명합니다. 60몇 세에 출발해도 돼요. 희망을 가질 게 제가 합당해서 4년간 지도해봤잖아요. 저는 그60 넘어서 오신 분도 많이 있었고 70, 80까지 봤습니다. 여기 너 뭐야? 노원구에 사시는 김 XX 아무개님인데 그분은 70몇 세에 오셔가지고 80세에 퇴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와 100세 인생이라 진짜 저도 실감했어요. 처음에 고날 때 이분이 퇴식이 될까? 근데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희망을 본 것은 젊어서부터 그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을 아끼고 부부 생활도 조심했습니다. 얘기를 하시길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안시민도 그 중에 안시민님은 70대 방금 말씀드린 그 80대 어르신은 그분 좀 성함은 좀 우선 안 밝힐게요. 예. 참, 뭐, 성이 김씨인데, 예. 그분은 80대에서도, 예, 퇴직하시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족한테 뭐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언젠가 뭐, 본인도 나이 들어가고 언젠가는 물어보겠죠.